자, 누나스 안녕하세요, 지규입니다. 자, 온데 컨텐츠 헬스장에 못 가서 미쳐버린 헬스들. 자, 제보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헬스장이 문을 닫았는데 과연 미쳐버린 헬스들 뭘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어클 노출도 무관심합니다. 야외 헬스장 진입 금지로 불리고 있대, 애칭은. 자, 일단 이거요. 애칭은 헬스장 진입 금지로 불리고 있죠. 얼굴이 찢어질 것 같은 취지만 추스러운 그러지 않고 취해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강한 신체에서 강한 정신을 함께하는 법이죠. 멘탈은 좋아, 멘탈 합격. 아니 왜 나시 입고 있는 거야. 야, 근데 감성 있다. 와, 근데 멋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두가 조금 어깨랑 이 상두 쪽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이런 감성을 즐기시는 그냥 인스타그램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게 진짜 진성 헬스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플라스틱컬? 아, 근데 인정. 왜냐면 지금 헬린이기 때문에 딱 팔이 지금 딱 플라스틱 좀 해줄 정도의 팔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정. 왜냐면 이건 자기 수행 능력껏 하고 있어요. 이건 박수쳐줄게. 와, 이게 지금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운동하다가 짜증나가지고 방을 밀어버린 거야. 어? 와, 미쳤다.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인정, 인정. 와, 미쳤다. 아, 집도 좁아 터져가지고 아령 사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쌀포대랑 이런 거 갖고 운동한다고 합니다. 잠깐 타임, 여기 나만 봤어? 지금 운동을 자꾸 못 가가지고 집에서 맨몸 운동만 하지만 3대 운동을 범접할 수가 없어서 체면 치료 방법으로 3대 운동을 체면 지금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3대 500 가능합니까? 네? 3대 50 가능합니다. 3대 500 가능할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최면으로 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면 헬스 좋았습니다. 춥지만 오일 태닝까지 하면서 밖에서 운동 중이라고 하시네요. 야, 편집 뭐야? 이 와중에 롯데타워 뷰. 좋은 데 사시는 거 아니야 이거? 옥상까지 있고 벤치가 없어서 이거 지금 컴퓨터 의자로 지금. 야, 대단들 하다 진짜. 레알 사이퍼대로 운동 중입니다. 와, 아, 근데 이분 진짜 레알이야. 아, 이두랑 어깨 분리도가 일단 있잖아요.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찐이야. 와, 헹거짐. 잠깐만. 옷걸이 그거 아니야? 옷걸이? 아니 이거 진짜 단단하다. 근데 이게 안 부서진다고?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걸로 벤치프레스랑 다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진짜 리스펙이다. 지금 다들 제품 궁금해 한다고? 잠깐만. 아, 왕자 행거래, 왕자 행거. 야, 정말 단단하네. 이거는 진짜 무료 홍보해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운동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왕자 행거랑 생수통이면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잠깐만. 치킨이야, 여기 치킨. 이거 왜 딸기야? 와. 와, 대단하다. 엄마, 아들, 이쯤 너무 시끄럽지 않니? 벤치가 없어가지고 덤벨 프레스를 할 수 있다? 와, 열정 봐. 이거 찐이야, 얘 찐이야 진짜. 이분은 진짜 찐이야. 저거 진짜라는 게 이 몸 보면 알 느껴지죠,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저 침대에 해가지고 의자 해놓고 하는 거야. 이야, 어썸블리스님, 와. 얘는 아예 헬스장 못 가서 짜증나서 차려버렸어. 와, 여기 나중에 한번 제가 가기로 했거든요. 이쪽 가서 지기 3대 한번 다시 측정 할 거예요. 와, 근데 엄청 좋네. 야, 엘리코. 구독자 중에 제일 비싼 렉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야. 각도가 되게 좋아요. 풀업 딱 각도도 딱이야. 심지어 자동 파워래. 야, 이거 진짜 이분은 진짜야. 여기 뒤에 봐. 와. 와, 이분도 진짜 비싼 렉 쓰시네. 와,
와, 야, 멋있다 멋있다. 인정 인정. 아, 혼자 운동하면 좀 외로워. 운동 메이트 막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운동 메이트래. 운동 메이트. 도가니 다 나간다. 와, 야, 이렇게 운동한다고? 역도충입니다. 오피스텔 스쿼트랙 없이 호기심을 했다가 하다가 힘 빠져서 앞으로 다시 못 나오고 목까지 오고 침대에 앉아버림. 하다가 깔렸대요. 뭐야? 야, 뭐야? 잠깐만. 야, 이거 오피스텔인데 이거 밑에 집 난리 나는 거 아니야? 1층인가? 아니 1층일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잠깐만. 야, 그래도 아니 잠깐만, 렉이 없어가지고 매너 끝판왕이. 스쿼트 하다가 내려놔야 되잖아. 스쿼트 이제 내려놔야 되는데. 와, 진짜. 와, 야, 이거 레전드다. 야, 2분 1등.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렸잖아. 근데 내리려고 하는데 중량이 무거운 거야. 여기서 들다가 너무 무거운 거야. 무릎 쪘어. 근데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스쿼트를 지금 스쿼트를 개빡세게 했잖아. 스쿼트는 여러분들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운동을 한다는 게 진짜 익숙합니다. 와, 1등 1등. 자, 오늘 코로나로 미친 헬서들. 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1등은 누구였습니까? 1등 과연 침대 렉. 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침대 좌. 잠깐만, 나 여기서 또 봤어. 역도화야. 아, 이분 찐이야. 진짜 찐이야. 역도화야.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체육시설이 전부 다 헬스장이나 이제 실내체육시설이 전부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서명 청원을 올렸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적인 뭐 여러 개방해달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열정해서 좀 수정 좀 할 거 있으면 해달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예, 지금 이게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 이거 제한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이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 한 번씩 해주시고, 지금 13만이거든요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해달라, 우리 무조건 열게 달라 이게 아니니까, 예, 한 번씩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